엄마 철거 얘네 다시 한번 더 똥구멍 힘을 바짝 주고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용경아 놀자. 대가리바가 켰님 실내에 누가 박수 안 치나 잘 봐라. 박수 안 친 사람 내가 통 싹 지워버렸네. 근데 앵콜은 안 나오네요. 난 힘을 찍어내도요 아까 우리 저기 봉사민 품방한 말했듯이요 빨래 잘하죠 살림 잘하죠 어른들한테 구경 잘하죠 밤에 짝짓기도 겁나게 잘하죠. 그럼 앵콜 했으니까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그럼 신곡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니가 터진 노래 해드릴까? 신곡. 아 신곡? 혹시 아모르 파티 노래 좋아하세요? 네. 역시 나는 네? 네? 응? 거기 쓰라고? 내가 키는 찌까래도 내 몸이 귀한 몸이다. 역시 우리 손님들하고 세수대에 가까우니까 훨 잘 보이네. 여기 손님 여러분들도 멀리서 봤을 때보다 가깝게 보니까 좀 더 이쁘지 않아요? 나만의 생각인가? 그러면은 아모르 파티 하나 더 할게요. 그만해 시켜! 그리고 들어가 있어. 주인공은 나한테 자꾸 시동률이 뺏기잖아. 얘는 키가 크니까 내가 큰 소리를 못하네 이제. 그러면 내가 아모르 파트 하나 더 갈게요. 다시 한번 대가리 봐봐.
앵콜이에요? 아, 사실 여분이 노래까지 앵콜 안 나왔으면은 나 지구 속에 갈라 그랬죠.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엄마 지구 속에 살만한가 봐요. 나는 희한하게 앵커들보다 수구들보다 앵커들한테 인기가 많대요.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꼭 임신하셨어. 하나 더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합지. 나는 솔직히요, 나는 키는 째거는 난 거짓말을 못해. 나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는 나는 꼭 여다고 누룽지를 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팔아도 될까요? 안 팔아도 될까요? 팔아도 되죠. 네.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우리 식구들이 팔았던 엿은 작년 제구 엿이에요. 네. 내가 지금 파는 엿이 오른날 엿이야. 아, 누룽지가 없다 그랬지? 그럼 그 누룽지는 지금 우리 있어? 그죠. 장사꾼이 물건 떨어지는 거 봤냐 지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거 고유의 음식이 뭐예요? 오늘부터 엿 먹는 날을 정했네. 그래서 저거 엿은 한 해에 3천원, 두 개에 5천원, 그리고 나는 엿이 싫다, 당이 있어서 못 먹는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밤새 잠 안 자고 내가 누룽지를 만들어 왔네. 누룽지는 한 군데에 5천원 드셔가면서 그게 맛이라고. 그 대신에 내가 오늘 첫날이니까 잘해드릴게. 그래. 그러면은 그래. 그리고 원래 뒤에 손님들이 상속범들이니까 뒤에 먼저 판 다음에 가자. 언니들 고마워. 고마워 세상에. 대가리 빠가지 잘 나왔다 야. 그만 올려주고.
진짜 누집 딸내미인지 노래 잘하지 세수대야 받쳐주지 몸매 잘 빠졌지. 내가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장고 기가 막히게 잘 치네. 근데 가끔씩 박자가 안 맞은 게 흠이라 그렇지. 그래도 한번 분위기 좋으면 내가 장고도 쳐주고 분위기 도좀 내가 부가 한번 쳐드릴게요. 예,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저 처음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저 처음 봤다. 아니요. 솔직히 우리 식구들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했었고 저는 이제 저랑 우리 칠레랑 우리 봉상분만은 여기 충청대전 동학사 벚꽃축제를 어제까지 하고 밤새 침상가지고 또 여기 왔네. 그래서 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제 하루 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며칠까지 해요? 여기서 29일까지 할 거래. 몸만 짧았죠? 그리고 다른데 거지고 있긴 있지만은 이렇게 키가 쨍그랗고 이쁘고 깔끔한 거지는 처음 볼 거이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 속에 최고요.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네, 그래요. 응? 여섯 개 남았어? 하게 뭐니? 그래요. 내가 꼭 단가를 들어가려면 꼭 타이밍을 놓치더라 드리라고. 아이고, 그래도 이쁜 내가 참아야 되겠지 엄마? 근데 나 그나저나 이 아담한 최고의 노래 잘해요. 어떻게 못해요? 솔직히 나보다 더 못하는 거지들 겁나게 많아. 그럼 내가 진짜 자화자찬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행사가 뭐 많다 보니까 막 노래를 하잖아. 엄마 아버지들이 나보고 진짜 잘한다고 막 땅 문서 집 문서 차고 있던 팔찌 먹고 다 전지고 그러다니까. 그 정도로 잘한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도 유명한 가수분들처럼 음반을 냈다. 여러분들 팔아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 팔아줄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따 하실 분한 박수 한번 쳐봐.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내 CD 만들어 왔네. 이쁘게 대가리 박아. 안녕하세요. 대가리 박아. 경희. 깔끔하게 잘 안 돼.
마음에 들면은 뭐 앵콜, 재창 그런 거 해주면 되네. 왜냐면은 이 급살이들은 노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 분위기가 좋으면은 북도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장구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깽가리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또 가이시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이런 기본 걸 다 할 줄 알아야 이런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네. 오케이?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 다른 분마들 나올 때는 막 쌩거 웃어주고 그러더니 내가 키가 찌그러져서 여러분들 입맛에 안 맞는 거 아니면 놀래서 그래요? 어? 좀 웃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해줄게 엄마. 우리 할머니는 대가리 빠마도 잘 나왔네.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자 왔어? 아버지는? 아, 내버리고 왔어? 그래요, 잘했어. 내가 여기서 부킹 하나 시켜줄까?
지겨운가 보다. 아 그래? 엄마도 가끔씩 아버지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한두 번 생겨요?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막 신랑이 막 속 숙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TV에 보면은 뭐 우리 엄마가 뭐 이렇게 뭐 농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러면은 감옥 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감옥 안 가고 손쉽게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응? 그게 아니야. 이제 오늘 재미있게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제 바로 지구석에 가지 말고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약국 하나 있죠. 약국에 가서 마데카솔 연고를 하나 사. 마데카솔 연고 그거 얼마 안 해. 8,000원인가 해. 그거 하나 사갖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녁 딱 틀어주면서 여보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셔. 잘 해줄 때는 잘 해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빠져 잔다. 그럴 때 텐트를 내려. 내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마데카솔 연고를 우리 아버지 똥구에다 발라놔. 발라놓으면은 이제 그 실이 가다 보면은 새살이 솔솔 올라와가지고 똥구멍이 맥혀서 죽네. 그렇게 죽이면 돼 엄마. 그럼 감옥 안 가. 알았지? 아버지가 속 쓰기면 꼭 그렇게 써먹어요? 응. 아 그래요? 바로 또 바뀌었네. 그래 그럼 내가 장구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그래요. 나를 장구 한번 안 줘도 되는데. 아까 우리 저기 식구들 난사할 때 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구석이 살만한가 봐요. 아무튼간 언니 고마워요. 칠레도 주는겨? 야 너 들어가 있으라잉. 너 들어가 있어. 야 우리 칠레 주민한테 생일날인데 우리 칠레 얼른 죽어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렇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기 음악 준비된 거 있어요? 데디케이스? 내가 팝송으로다가 장구 한번 쳐드릴까? 예? 일명 사랑이란 몹쓸 병에 빠져 걸려 죽었어요. 요거 있네. 요거 그냥 이 음악에 맞춰서 제가 장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바쁜 몸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몸이 지금 내가 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오늘 감기 말기예요. 내가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아이고 그래. 한 번 더 해야 되고. 나 우리 이모 그냥 생리대라 사슬도 못도 이걸 뭘 치고 그래. 어머 선생님. 어머 고맙습니다. 치우는데 나 장구 한번 더 지켜보면 앉아서 지금 장구 고고 세팅도 해주고 무대를 좀 뒤로 해. 자꾸 스피커랑 가까운 거 오면 되잖아. 아니면 스피커 약간 돌리면 어쩌지. 걔는 너무 많이 팔아봤자 스피커랑 나가면은 비좁은 게 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앉아서 치는 장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손님이 이렇게 많을 때는 꼭 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생겨. 그럼 말 나온 김에나 저거 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고 바로 이어서 이거 앉아서 치는 장구를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겠죠? 왜냐면은 원래 저거 사람 속에 장사가 된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지구 속에 잔자로 가면 우리만 대털되네.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물건을 팔아야 그나마 우리 식구도 생계 유지가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파스 가는 거 상상 파스.